신부가 꼭 준비돼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바로 오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 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떤 자가 슬기로운 처녀였죠? 바로 신랑 오실 때에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힌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갖춰야 될두 가지 마음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의 것들과 결별을 한다. 결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너희들은 과거에 죄와 결혼했지만 예수므로 인해서 자유케 된 너희는 죄 밑에 종속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죄와 그로 인한 율법과 결별한 새 신부가 되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으면 안 된다. 강곡한 부탁이야. 신부는 신랑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신부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결별하는 것을 배웁니다. 떠날 때 우리는 떠나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그때 얻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분 안에서 참만족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계셔야지만 욕과 욕망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은요, 만족이란 말이 모자람이 없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전적인 용어가 누려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은 만족할 때까지 먹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족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자족은 뭐냐? 중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 여기 궁중에서란 말은 in이 아닙니다. 영어로 as나 in을 쓰지 않고 withi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궁중에 있는 왕 안에서입니다. 신부는 궁중이 좋아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궁중 안에 있는 왕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루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거나 하나님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힘 그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부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신부 혼자서만 왕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종드는 처녀들, 신부의 들러리들, 가족들도 왕께로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신부가 자족하니 신부의 식구들이 행복을 누려요. 그한 영혼이 행복하니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끌어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믿음이 이어져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신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때 모든 백성이 왕을 찬송할 것이고 군왕으로 삼을 것이고 만세에 기억할 것이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신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결국은 돌아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부가 지켜야 될, 가져야 될두 가지 마음. 첫 번째, 부단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왕과 교제하는 왕을 따라가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